오셨군요. 아니, 제가 오늘 이렇게 찾아온 이유는 그냥 제가 좀 고민이 있거든요. 그래서 그 고민 좀 들어주셨으면 해서요. 아니, 뭐 엄청 뭐 조언을 해주시거나 그러시진 않아도 되는데요. 그래도 누군가에게 털어놓고 싶은데 별로 이렇게 마음 놓고 털어놓을 사람이 없어서요. 아니, 근데 어쩌면 제 얘기가 굉장히 지루할 수도 있어요. 그래서 들으시다가 막 갑자기 잠이 올 수도 있고, 아니면 선생님도 모르게 눈이 스르르 감길 수도 있고, 뭐 그래요. 하지만 저는 뭐 그래도 괜찮다고 생각해요. 어쨌든 지금 이렇게 제 앞에 앉아서 제 이야기를 들어주는 것, 그런 의지를 가지고 계셨다는 건 하나만으로도 뭐 저는 만족합니다. 아니, 제가 어떤 고민을 가지고 있냐면요. 되게 못 믿으실 수도 있고, 또는 뭐 되게 그냥 웃길 수도 있는데요. 저한테는 그 이상한 좀 특별한 능력이 있어요. 어떤 능력이냐면 좋게 말하면 사람의 마음을 얻는다 라고 할 수 있고, 조금 안 좋게 말하면 사람을 홀린다 라고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. 그러니까 어떤 거냐면 제가 이렇게 사람을 딱 보고 이렇게 웃으면 그 사람도 똑같이 따라 웃어요. 그러면은 막 뭔가 그 사람이 막 저에 대한 호감이 막 샘솟아서 저를 굉장히 좋아하게 되거든요. 아니, 물론 뭐 이렇게 웃어서 그 사람이 저를 좋아하게 되는 거는 뭐 제 인생에서 보면은 굉장히 좋은 장점인 것 같긴 한데, 아니, 문제는 저한테는 사랑이 하나밖에 없거든요. 근데 제가 이렇게 꼭 웃고 싶어서 웃는 게 아니라 그냥 멋쩍어서 이렇게 웃어도 저한테 사랑에 빠지시는 분들이 계시니까, 아니, 이미 제 사랑은 하나밖에 없어서 다른 사람한테 줬는데, 아니, 그 사람들한테 드릴 사랑이 없으니까 괜히 너무 미안한 거예요. 그래서 가끔은 막 자려고 누워있다가 막 아우, 내가 오늘 왜 웃었을까 이러면서 막 이불도 벙벙 잘 때도 있고, 또는 막 되게 이렇게 다시 막 인상을 막 이렇게 쓰면서 날 싫어하게 만들려고 해도, 아이, 그러면 더 좋아하는 거자, 뭐, 나를 더 좋아하더라고요. 그래서 그게 참 고민이에요. 그러니까 뭐랄까, 아니, 심한 경우에는 이게 약간 집착처럼 이렇게 변하시는 분들도 있어서 일상생활이 힘들어진 적도 있었어요. 아니, 지금 뭐, 아니, 제가 아까 제 얘기를 들어주시는 것만으로도 감사하다고 말씀은 드렸는데, 그 표정이 지랄통 사고 있네 이런 표정으로 저를 쳐다보고 계시면, 아니, 아무리 들어주셔도 제가 조금은 마음이 상할 수 있으니까
표정은 좀 삼가해 주셨으면 좋겠어요. 그래도 아무튼 들어주셔서 고마워요. 아니 뭐 다른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. 아니 이게 미소 지으면서 보는 것 때문에 문제면 성형수술을 해서 좀 생긴 거를 좀 이상하게 만들면 뭐 그런 꽃미소의 힘이 사라지지 않겠느냐 막 이렇게 얘기를 하곤 하는데 이제 그래서 그렇게 성형수술을 하려고 했더니 꿈에서 갑자기 산신령이 나타나가지고 안 없어져 더 심해질 거야. 뭔 짓을 해도 그 능력은 사라지지 않아.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. 아니 근데 뭐 거기 꿈에 강아지라도 한 마리 나와있으면 개꿈이네라고 생각을 했을 텐데 아니 꿈에 강아지가 없는 거예요. 그럼 개꿈이 아니잖아요. 그리고 그 산신령 할아버지도 되게 진짜처럼 생긴 거예요. 막 그 우물 속에서 나왔는데 그 저한테 나타나기 전에 나무꾼한테 갔다 오셨다고 하더라고요. 그러면 진짜 있었던 분이니까 아니 그 할아버지 말을 이렇게 무시하기가 쉽지가 않더라고요. 그래서 성형수술은 없는 걸로 하기로 했어요. 빠지실 것 같은 눈빛인데 저한테 빠지시면 안 되고요. 깊은 잠에 빠지셔야 돼요. 지금 잘 시간이잖아요. 졸리시죠? 아예 아무튼 그런 생각을 계속 하다 보니까 요즘 자꾸 뭔가 삶이 이상하게 더 좋아진다라고 해야 되나? 막 그런 말도 안 되는 일들이 자꾸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. 원래 더 힘들어야 될 텐데 막 아 내가 기분이 안 좋았었던 일이 있었나 오늘 없었던 것 같은데 기분 안 좋은 일 없었지 기분 좋은 일은 있었나? 이런 식으로요. 그래서 네이버에 검색해보니까 아니 그거 혹시 그 조증 아니냐고 막 그렇게 답변을 해주시더라고요. 지식인 분께서. 아무튼 그랬어요. 그러면서 병원 한번 다녀와 보라고 언덕에 하얀 집이 있는데 되게 잘 본다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. 저 모정신 병원 가라는 소리잖아요.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. 할 말이 있고 못할 말이 있는데 왜 하필 정신병원에 가라고 하는 건지 모르겠어요. 아니 제가 이상해 보이세요? 그 표정 뭐예요? 암묵적인 동의를 하고 있는 그 표정 역시 당신도 똑같은 제 구독자이셨군요. 사랑합니다. 뭔 소리야? 아니 이게 그 유명한 정신분열증인가요? 아닌가요? 아무튼 이 뭔가 말들이 꼬리에 꼬리를 물면서
아마 오늘 무슨 말을 했냐라고 묻는다면 아무도 대답을 할수 없을 것 같아요. 워낙 많은 이야기가 나왔어서. 아참, 아까 오다가 호두를 주셨는데 드실래요? 제가 이거 까드릴게요. 사실 하나는 선생님들이고 하나는 제가 먹으려고 했거든요. 아, 이게 좀더 크긴 한데 의도했던 건 아니에요. 호두끼리 이렇게 비비면 언젠간 껍질이 까질지도 몰라요. 비벼서 호두가 까지는 걸 기다릴 바에는 그냥 다음 생에 먹는 걸로 하는 게 맞을 것 같네요. 그렇다고 지금처럼 이렇게 조용하고 차분한 상담 시간에 이걸 막 소리 크게 부딪혀서 깨버릴 순 없잖아요. 제가 문구점에 갔는데 진짜 신기한 테이프를 봤어요. 짜잔, 이 테이프가요. 붙였다 떼었다 해도 그 끈적거리는 끈적임이 붙지 않는다고 하더라고요. 보실래요?
괜찮아. 되겠어요. 나머지 이야기는 다음에 들려드릴게요. 잘 자요. 다음에 또 봬요.